띵이가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라임을 구매했어요. 슬라임은 제가 슬라임을 두 곳에서 샀어요. 먼저 한 곳은 두곳다 인스타에서 슬라임 마켓 검색해서 태그로 구매를 했고요. 한번 종류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유명한 아이유가 가지고 만지고 놀았다는 진주 알 슬라임을 구매했고요. 화질 괜찮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블랙스톤이라고 해서 이 안에 블랙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막 검정알. 그리고 투명 슬라임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캔디볼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상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제가 봤을 때 날씨가 더워가지고 좀 녹은 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폼 슬라임이죠? 네, 제일 작은 폼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슬라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러시 슬라임인데 라임 색깔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실제로 보면 좀더 쨍한 색깔의 연두색이어서 훨씬 더 예쁜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연두색이 엄청 연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트윙클 핑크 슬러시. 네, 여기 이걸 뭐라 글리터? 네일 아트 할때 붙이는 듯한 그런 글리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가지의 슬라임인데 저는 5개를 구매했는데 서비스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원래 많이 사면 서비스를 주시나 봐요. 전체 다 해서 31,500원인가? 그 정도에 구매하고 산것 같아요.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리고 120에서 130ml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비싸도 여러분들에게 대리만족을 줄수 있다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만져봤으면 좋겠는 거. 진주, 블랙스톤, 초록색, 진주요. 네, 그러면 진주를 제일 마지막에 만지도록 할게요. 예상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제일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캔디볼 퍼플과 흰색 화이트가 섞여 있는 기포가 많이 있는 이것부터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행 스타일 익숙하시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뭔가, 이게 캔디볼이 아니라 눈꽃 슬라임이처럼 여기가 약간 눈꽃 같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런 슬라임이거든요? 이게 날씨가 더워서 좀 녹은 것 같아요. 그쵸? 녹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린유를 조금 섞을까요? 린유를 조금 섞으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찐득찐득. 좀 빠르게 만져주면 손에 붙은 게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냄새가 향이 나요. 껌 냄새.
왜 꿈냄새 나지? 근데 안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냄새가 풀냄새가 아니라 약간 포도향 나는 것 같아요. 포도향? 포도향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 진짜 안 떨어지는, 너무 녹아버렸는데? 소다가 있긴 하거든요? 차라리 소다를 할까? 소다를 약간만, 이 정도만 묻혀서, 소다를 넣으면 미끈미끈해지거든요? 그러면 소다가 얘네들을 안 붓게 좀 역할을 해주거든요. 오! 벌써부터 효과가 있어. 살아난다. 살아난다. 역시 소다였어. 붕사물은 저는 좀 무서워서. 붕사물은 좀 무서우니까 이걸로다가. 여러분, 소리가 막 ASMR 정도는 아니지만 나긴 하죠?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붕사가 최근에 화상 입은 어린이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서 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슬라임 가지고 노실 때 저는 소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손에 묻지 않고 지금 제가 원하는 질감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끊기는 게 소다를 넣어서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끊기는 느낌이 들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풀을 약간 섞으면 돼요. 그럼 조금 찐득찐득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약간 눈꽃 슬라임은 이 정도의 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찐득찐득하지도 않고, 약간 요 정도? 눈꽃 슬라임입니다. 자, 이건 바로 눈꽃 슬라임이고요. 이 안에 약간 모래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릴 때 이런 소리가 나고, 좀 세게 만지면 공기방울이 생겨서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약간 제가 소다향을 좀 늘려서 지금 이렇게 좀 질펀한, 아주 쫀쫀한 상태입니다. 여러 번 가지고 놀 수도 있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잘 녹기 때문에 소다나 붕사는 저는 추천 안 드리고 싶고, 일단 소리가 너무 좋죠? 방울 터지는 소리가 좋은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그 눈꽃 같은 모양이 지금 바닥에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거든요? 난감합니다. 정말 눈이 내리고 있어요. 다음은 슬러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러시.
약간 조금 더 찐득찐득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한번 먼저 손부터 넣어서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막 엄청 끈적끈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묻지 않고 있죠? 꺼낼까요? 제가 슬라임이 좋은 이유는 소리나 촉감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것도 살짝 녹은 것 같긴 한데 아까 거보단 덜 녹았고 소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잘 들어가서. 근데 약간 빠르게 만져줘서 안 묻게끔 할게요. 조금만 빠르게 만질게요. 잠깐만요. 아까 거는 포도 향기가 나는데 이건 사과 향기가 나고 있어요. 사과 냄새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빠르게 만져주면 손에 아까 엄청 많이 묻었었는데 덜 묻는 거 보이시죠? 약간 청사과 향이 나네요. 이 정도면 된것 같죠? 청포도? 아니요, 사과 냄새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덜 묻는 이 상태에서 너무 좋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슬라임 두개 만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느낌이 1등이에요. 소리 면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다음 슬라임 만져볼까요? 다음 슬라임, 폼 슬라임. 이건 자잘자잘한 화이트 폼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혹시 냄새가 나나 맡아볼까요? 이건 무슨 냄새가 나게요? 바나나 냄새가 나요. 바나나. 바나나 냄새가 나는 폼을 꺼내봅시다. 잠깐, 약간 찐득찐득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천천히 꺼내면서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약간의 소다를 넣는 게 좋겠죠? 이 손에 소다는 많이 아니고 한 요만큼? 요만큼만 섞어서 밑부분에 은근 약간 베이스가 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소다를 조금 더 묻혀야 될것 같아요. 소다를 또 아주 조금만. 자, 지금은 손에 많이 묻어 있는데 가지고 놀다 보면 이제 손에 붙은 게다 여기로 한 곳에 모여서 깨끗해질 거거든요.
느낌은 약간 날치알 같고요. 솔직히 소다를 넣어서 조금 이게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생겨서 아까 방울방울 터지는 그게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은 포실포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만져서 논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자잘자잘하게 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유도하지 않아도 풍선처럼 터지는 소리가 나네요. 이 상태에서 하트도 만드세요. 소다를 많이 넣었나 보다. 끊어지네. 여기에다가 물풀을 섞어서 좀 살려줘야 되겠다. 다음에 물풀을 섞어서 살리죠? 약간 아까 전에 소다를 넣지 않은 이 찐득찐득한 느낌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일단 자, 블랙스톤입니다. 이건 이 안에 검정 색깔 돌멩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투명 베이스를 사용한 슬라임인 것 같아요. 오! 이건 거의 슬라임 자체가 물풀 수준인데요? 붓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맞아요. 휘저어주면 살아날 것 같아요. 녹긴 했지만, 휘저어줘 볼게요. 이거로 밑에 거랑, 엄청 꾸덕꾸덕, 꾸덕꾸덕한 느낌이. 그리고 투명 베이스에 검정 돌이어서 그런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더 섞어야겠죠? 밑에까지 깔끔하게. 맞아요. 낫또 같은 비주얼인 게, 요 점액 같은 느낌으로 방울방울 기포가 중간중간 들어가서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투명이 하얀색이 됐죠? 이건 기포거든요. 자, 이제 한번 만져볼까요? 아까보다는 덜 찐득찐득하죠? 약간 거의 물풀 수준이어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노나 싶었는데, 이제는 손에 묻는 점도가 조금 괜찮아졌고,
굳이 소다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헉! 이것도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청포도 냄새가 나요. 청포도. 옛날에 불량식품 중에 개구리 알 만들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음료수 맛 냄새가 나거든요? 아이고. 이제 꺼낼까요? 아, 이건 가지고 놀다 보면 안 붙을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만지면 될 것 같아요. 촉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놀라운 게 약간 그 저희가 베개에 막 뭔가 소리 나는 거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그거를 만지는 느낌이 나네. 약간 단단한 빨대 자른 거 같은 것을 뭉쳐놓고 만지는 거 같은데, 조금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꽉 져도 안 아프고, 지압 느낌이 있을 걸 좀 기대했는데 그 정도까지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캐비어 같이 생기기도 했다, 비주얼이. 네, 아직 뭐 손이 따가운 느낌은 없어요. 자, 소리 한번 제대로 내볼까요? 소리 좋다. 맞아요. 자갈 밟는 듯한 그런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향이 나서 좋다. 세게 만지니까 끊어지네. 아마 초반에 보내주셨을 때 베이스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소리가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문제는 많이 떨어져요, 밑으로. 난리가 났죠? 거의 달팽이 만진 사람인데? 달팽이 만지고 논 사람 마냥 민달팽이 같은 거 실컷 만지고 논 느낌. 이런 거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나 제가 진짜 정말 빠졌어요, 슬라임에. 어느 정도냐면 누워서 슬라임 영상만 몇 시간을 막 보고 그래요. 한 막 3, 4시간 막 보고 그래. 그냥 멍 때리면서. 그럼 스트레스가 막 풀려. 그냥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의 촉감에 집중하고 소리에 집중하고 그런 게 약간 잡생각을 없애줘서 그 시간이 먹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더 시켰어요. 자, 다음 슬라임은 바로
예쁜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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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시입니다. 딸기 우유 색깔이네요. 이것도 약간 찐득찐득한 베이스인데 아까 거보단 덜 찐득한 것 같아. 오, 한 번에 뜯어주네. 요 안에 여기에 슬라임이 엄청 많이 묻어있다. 맞아, 약간 밥알같이 생겼어. 딸기 우유에 밥 마른 것 같아. 거기에 매니큐어 쏟은 느낌? 조금 슬라임 섞어줄게요. 적절히 섞인 것 같거든요. 꺼내겠습니다. 오, 이거 느낌 되게 좋다. 엄청 폭신폭신하고요. 다른 베이스에 비해서 폭신폭신한 느낌이 강하고, 끈적끈적한 것도 적절하고, 일단은 부드러운 느낌이라 여기에 있는 쌀알 같은 슬러시가 촉감을 방해하지 않아요. 뭔가 되게 부드러운 공을 만지는 공? 공의 표면을 만지는 것처럼 정말 이 안에 슬러시가 들어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것도 향기가 있는지 한번 맡아볼까요? 이건 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향이 없어요. 기대했는데 딸기야. 소리가 엄청 크게 나진 않네. 이 슬러시는 자로 자르는 소리가 진짜 좋은데 자가 없다. 차지나 있을 텐데 집에. 왜요? 이거 반응이 안 좋네. 예뻐서 반응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채팅창 반응은 딸기우유에 밥 마른 거 그것만 집중하셔가지고. 예쁜데. 세게 만지면 약간 껌 딱딱 씹는 것처럼 소리가 나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유 거랑 색깔이 비슷한데 색감이 다른 거예요. 이거 진짜 핑크빛이 되게 화면은 좀 연해 보이고 실제로는 좀 진해요. 맞아, 딸기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도 드네. 이거 120인가 130이에요. 제가 봤을 때 120, 130이 가지고 놀기에 제일 적합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것보다 훨씬 큰 슬라임도 만져봤는데 그건 너무 커서 손이 아프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한 손에도 두고 있다가 이렇게 뿌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요러고 요러고도 놀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요러고 요러고. 진짜 손이 너무 큰 아니 제가 조금 손이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한두배 만지는데 진심 칼국수 반죽 만드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스트레스 풀라이지 일할력 만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3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손이 작지도 않아요, 사실. 비슷해요. 그냥 제 친구들이랑. 작았으면 좋겠어요. 작으면 귀엽잖아. 아, 재밌다. 너무 좋잖아. 느낌 좋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그러면 넣을게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진주 슬라임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다들 이거 만져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네, 아이유 씨가 만져서 되게 유행탄. 아이유 씨가 인스타그램에 슬라임을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슬라임 판매처도 많이 늘고 구매하시는 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투명 약간 물풀 같은 느낌이 보이세요? 베이스를 써가지고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흐를까봐 못 보여주겠어. 진짜 예쁘고, 이거는 구멍이 없는 진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손에 거의 이건 물풀 아닙니까? 물풀 수준인데, 그쵸? 섞어볼게요. 이건 섞어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물풀에다가 진주 담근 것 마냥 소다의 힘을 빌릴까요? 살짝만? 소다를 요만큼만. 더 안 넣을게요. 확실히 좋아졌죠? 저도 제가 이렇게 슬라임 세계에 빠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언능 됐으면 좋겠죠. 저도요. 여러분 좀 되고 있어요. 보이세요? 제가 열심히 섞을게요. 그러게, 기포가 많이 들어가서 불투명해졌다. 아까는 투명해서 예뻤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기포가 들어가니까 좀 슬라임의 그 비율이 더 넓어져서 진주가 좀 적게 보이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 만져도 이거 묻거든요? 근데 그냥 꺼낼까? 묻을 것 같은데? 이거 리뉴 조금 넣어볼게요. 소다 말고 리뉴를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붕사 알러지가 있다고 하니까 리뉴를 방울방울 넣고 리뉴 넣고 비빌게요. 확실히 끈적끈적한 거 많이 없어졌죠? 확실히 소리가 남다르긴 하네. 그쵸? 지금까지 만졌던 것 중에 약간 소리가 남달라. 아이유가 만졌었던 것보다 훨씬 더 슬라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진주 만지는 느낌보다 슬라임 만지는 느낌이 훨씬 더 커요.
지금 소다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만지면 이거 안 붙을 것 같아. 구슬은 딱딱해요. 이빨로 못 깰 것 같아요. 자, 됐죠? 훨씬 좋아졌네. 대신 슬라임의 양이 많으니까 진주가 떨어질까봐 걱정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실패작이 있는데 그건 만질 때마다 알갱이들이 떨어질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건 슬라임 양이 많으니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만들어 볼게요. 하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 사랑해요. 띵이가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예쁘죠? 예쁘죠? 뭉겨버리겠어. 진주가 제일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7,000원인가? 지금 저는 제육볶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제육볶음 가격이죠. 쌈까지 주는 한식집에서 7,000원짜리 제육볶음과 가격이 같은 진주 슬라임을 만지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앞머리는 어떤 식으로 잘라드릴까요? 이 슬러시를 아니 진짜 슬러시를 잘랐어. 이걸로 그니까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지. 진짜 잘랐는데 진짜 자르면 안 되는데 진짜 잘라버렸어. 너 탈락. 너 탈락이야. 딴 거 가지고.
다음. 안 되겠다. 너는 뭔가 뭘 추가해야겠다. 이거 뭘 추가해야 돼? 물을 묻혀야겠어. 여기 물을 넣어주려고요. 손바닥에 있는 물. 안 돼. 손 어떡하지? 벌레알? 풀을 넣어볼까? 살리자. 좀 덜 묻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보다는 덜 묻긴 하는데, 아직도 묻긴 묻거든요? 물풀을 조금 더 넣어볼까? 약간 아까보다 훨씬 덜 묻는 느낌이야. 그쵸? 아까 어떤 한 분이 수딩젤을 넣어보라고 했는데 수딩젤도 넣어볼까? 손에 좋게? 자, 한번 살려봅시다. 세계물에 10만원이라뇨. 한 15만원 썼죠.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녹아. 얘들아. 왜 그래? 아니야, 살릴 수 있어. 살리고 있어요. 아니요,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폼은 이제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도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진짜로 살아나고 있어요.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뭔지 알아요? 수분을 제 손에 수분이 먹은 것 같거든요. 살렸습니다. 약간 버터 슬라임? 그런 느낌이 드네. 청소. 살렸습니다. 아까와 완전 다르게 지금 손에 거의 안 묻죠? 이거는 살린 게 확실합니다. 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죠? 안녕, 넌 이제 안녕. 양이 많아져서 안 들어가. 컵케이크가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양이 불어서 안 들어가네. 빠이. 자, 다음은 아까 걱정하셨던 눈꽃 슬라임. 뭔가 미끌미끌거려. 공기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공기 있거든요. 터트립니다. 한 번 더. 공기가 여기 보이시죠? 터트립니다. 공기를 한 번 모아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공기 모아서 이렇게 보따리로 만든 다음에 터트립니다.
이 친구는 뭔가 자르면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와, 좋다. 까지 들은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소리였나요? 가루 떨어져. 자, 이 친구도 안녕. 다음 친구. 저랑 취미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 마음에 드세요? 재료는 스톤인 것 같아요. 블랙 스톤. 약간 단단한. 단단한 돌멩이가 뭉쳐져 있고요. 느낌은 베개 느낌 납니다. 베개. 이 친구 좋네요. 아, 소리 좋다. 보다 소리 내는 그 소리를 낼 때마다 얘가 점점 쫀득쫀득해지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쫀쫀해지는 느낌? 계속 만지면 만질수록 얘가 그 옛날에 막 물풀 가지고 계속 요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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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 애들이 점점 더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요. 그 느낌이 나서 좋아요. 아, 이거 소리 너무 좋아서 중독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좋다. 제대로 내볼까요? 잠깐만. 넣을까요? 귀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보고 채팅도 칠 수 있는 양띵의 귀르가즘.
소리가 나서 좋아요. 이렇게 그냥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해도 소리가 되게 크게 나거든요. 다 아까 전 거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소리가 나는데 진주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조금 펼쳐서 그냥 이렇게 안돼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죠. 자, 펼치고 늘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늘려주고 늘려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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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집 청소해야겠네. 자, 요런 거. 자, 우리 이제는 슬라임을 산 거를 가지고 놀았으니까 만들어 볼까요? 실패. 실패. 아, 있다. 갸꿀잼.